무명의 4쿼터가 됐습니다. 부산 KT와 고양 오리온의 경기는 한 점차 승부고요. 지난 경기 승리를 거뒀던 두 팀이 오늘 현재까지는 한 점차의 승부에서 이번 4쿼터에 결국은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네, KT는 뭐 너무 급할 필요 없어요. 윌리엄 선수가 또 많이 쉬었기 때문에 네. 4쿼터에 좋은 활약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좀 잭슨 선수가 먼저 나오네요. 네. 골밑주 성공을 좀 해주면서 팀에 좀 그 앞서가고 또 바꾸네요. 다시 바꾸네요. 자, 윌리엄스가 지금 걸어 나오고 잭슨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네. 조동현 감독이 순간 생각이 바뀐 걸까요? 지금 헤인즈 선수가 안 나왔거든요. 아하. 네. 헤인즈 선수가 이제 바세 선수 대신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그거 때문에 지금 바꿨어요. 네. 자, 경기 4쿼터입니다. 자, 4쿼터 초반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도망가느냐, 역전하느냐. 윌리엄스로 김동훈 거칠게. 김으럽. 김영환의 석점. 너클. 리바운드 잡는 과정. KT가 다시 확보합니다. 네, 리바운드 열심히 잡아주고 있죠. 돌파. 김영환. 이재도. 샤클락 3초. 빠릅니다. 이재도가 돌파에 들어갈 때 네. 장재석의 파울. 몸에 접촉은 있는데 네. 자, 김현민 선수가 투입이 되는군요. 박철호 선수 빠져나가고 네, 박철호 선수 뭐 열심히 뛰어줬어요. 네. 좀 뭐 완전치 않은 몸 이끌고 좀 잘해줬습니다. 자, 김현민이 오늘 경기 아직 득점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 말입니다. 이재도가 윌리엄 쪽으로 트래블링. 자, 윌리엄스 선수가 이제 반대편 찬스를 만들어 주려고 점프를 했는데 네. 그쪽에 그 로테이션을 하면서 그 오리온스 선수가 잘 막았어요. 경기 시작될 때 윌리엄스 칭찬을 저희가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경기 윌리엄스가 아직 두 자리 득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쉬었어요. 네. 네. 김동우 패스 연결 장재석이 받았습니다. 김동훈은 어시스트. 네, 패스 같은데요. 네네. 네. 상당히 좋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또 오리온이 한 점 리드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윌리엄스구요. 내줍니다. 이재도가 김우람 쪽으로. 이재도 석점 너클. 윌리엄스 리바운드 참는 과정 뒤로 쓰러집니다. 자, 그래도 리바운드 참가를 윌리엄스가 잘해주면서 파울을 유도해냈습니다. 자, 지금 그 오리온의 수비 형태는 맨투맨을 하면서 윌리엄스한테 볼이 가면 지금 더블팀을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외곽에 이제 로테이션을 돌면서 슛을 막고 있거든요. 자, 지금 파울로 이승현 선수가 4반칙에 걸렸고요. 최욱성 감독 입장에선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저거는 지금 이승현 선수가 윌리엄스 선수를 막고 있는데 4반칙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일종의 KT 입장에서는 틈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KT에서는 4반칙에 걸려있는 선수가 없고요. 네, 계속 이제 심판한테 좀 항의를 좀 하고 있죠. 네. 주장을 통해서. 이승현의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4반칙에 걸린 게 대신 좀 불편한 추일승 감독입니다. 자, 두 팀의 경기 팽팽한 흐름. 현재는 한 점 리드를 고양 오리온이 하고 있는 상태. 벤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필드 과정을 말로 꼭 해주면서 해. You guys make strange call. Gotta call it. 간다. 필드 꼭 말로 전달을 확실하게 해주라고. 그래야지만이 저기 놓치는 게 없어. 그 다음에 동욱이가 원할 때 오디가 이게 하는 거 과감하게 랍해서 We play one, look for Odin. Throw a good lap back. 그 다음에 백코트나 저기 할 때 스틸 찬스는 꼭 봐주라고. Look for the steel chance, Chris. 다음에 거의 스윙 하잖아. 이 안 될 것 같으면 한번 컷해서 이걸 봐주라고.
자, 주감 출승 감독의 얘기는 지금 스위치 디펜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장재석 선수가 그냥 본인이 이제 좀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가야지 지금 오는 선수도 알아서 지금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했고요. 네. 그럼 바셋 선수의 또 그 1대1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승현 선수가 움직임 그런 걸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윌리엄스를 지금 장재석이 맡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어쩔 수 없죠. 네. 변화가 다소 생겼습니다. 윌리엄스 들어갈 때 장재석이 막습니다. 반대편 준다는 것이 한번 걸렸고 공격권은 KT로 유지됩니다. 가로채기 시도해봤던 이승현. 네, 샷클락 7초입니다. 김동욱도 계속 팀원들과 의사소통하면서 팀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고참이니까요. 네. 이제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 KT입니다. 안쪽으로 팁! 윌리엄스! 수비자 만치기 끌어냅니다. 예, 패스 좋았어요. 자이트 두 개가 주어집니다. 윌리엄스 선수 아주 잘 빠졌고요. 네. 이 패스를 받았고 바셋의 파울. 바셋 선수 파울 4개죠? 네, 파울 트러블에 걸렸습니다. 자, 오늘 리온 윌리엄스 9득점 하고 있고요. 저희 투는 3개를 얻어서 모두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오우, 안 들어가네요. 중요한 시점인데요. 한 점 리드 당하고 있는 KT. 윌리엄스 선수는 계속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쉬었다 나오면 네. 네, 슛이 좀 안 들어가네요. 자이트 두 번째인데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동점. 자, 바셋. 김동우. 지금 김동욱이 볼을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샷클락은 4초. 장재석 쪽으로 주는 공 받았습니다. 장재석 그리고 안전하게 2점. 네, 장재석 선수가 이 골밑 성공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오, 장재석 선수 오늘 8득점인데 오늘 경기에서 후반부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재도구요. 김우람의 석점 드럭합니다. 네. 중요한 시점에 김우람. 아, 중요한 아주 슛 성공했습니다. 자, 김우람 오늘 10득점. 자, 정말 이 7분 30초 남아있는 시점에서 비보이질 않습니다. 바셋 골밑까지 블록. 자, 이때 2점 인정이 되는군요. 네, 볼이 내려갈 때 쳤다고 그랬어요. 네, 골텐딩. 아, 김현민 선수가 하강곡선을 그리는 볼을 터치했습니다. 자, 다시 62-61 패턴 지시했죠? 네. 김현민. 이제도 김우란. 허희령 선수 파울입니다. 스크린 들어왔다 몸 접촉이 있었습니다. 파울이 많네요. 허희룡 선수도 4반칙이에요. 네, 바셋 선수도 4반칙. 네, 이승현 선수도 4반칙입니다. 지금 현재 코트에 있는 오리온 선수 중에 셋이 4반칙입니다. 네. 아직까지 KT는 4반칙 선수가 없고요. 윌리엄스 빼주고 김우랑 김현민 다시 받는 김우랑 18시도 리바운드 잡는 과정 공격권 KT. 자, 김우람이 골밑 돌파를 시도해봤었습니다. 네, 이승현 선수가 적극적으로 지금 벤치에다가 저 비디오를 지금 요청을 했어요. 네. 왼쪽으로 빠져나가면서요. 네, 원쳤고요. 네. 여기서의 마지막 터치인데 심판이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판독의 결과 KT의 공격권 그대로 예. 유지되면서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할 수 있는 제 권리가 없어지는 네, 네, 없어지죠. 이승현 선수가 아주 적극적으로 요청해 봤는데 자 지금 슛 던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공격 시간 2.8초 윌리엄스 잡고 바로 올라갑니다. 너클 오리온의 바세 장재석 스크린 이후 김동욱 쪽으로 오른쪽 돌파할 때 김영환 파울 네 파울이 없었어요. 팀 파울이 없었어요. 네. 김영환 선수가 아주 잘 파울로 잘 막았습니다. 김영환도 개인 반칙 첫 번째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바세 선수가 이 몸싸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네요. 아. 네, 좀 안쪽까지 좀 치고 들어가서 본인이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예 스톱을 해버려요. 장재석입니다. 돌파 시도하다가 벌로 칩니다. 그러나 이승현이 주워서 두 점을 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이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두 팀. 김영환 윌리엄스의 위치를 좀 지정해 주는데요. 더블팀 얼미까지 리버스로 이어 파울입니다. 바셋 이렇게 되면 5반칙입니다. 네, 바셋 선수가 좀 늦었어요. 김현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좀 막았어야 되는데 앞에서 네. 자리를 내줬죠. 뒤에 있었죠. 버스 레이업 올라갔던 김현민에게 파울을 범했던 바셋 5반칙 당하는 순간 아쉬움을 보였던 바셋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헤인즈가 들어오게 되겠고요. 네, 헤인즈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가드 포인트 가드가 없습니다. 없어서 네. 김진주 선수까지 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장재석 선수하고 교체를 줍니다. 자 오늘 바셋은 6득점 어시스트 6개가 있었는데요. 평상시보다 좀 떨어지는 기록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바셋 선수가 지금 그 앞으로도 중요한 경기가 좀 많을 텐데 본인이 좀 욕심을 좀 부렸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야지 팀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현민. 아, KT가 4쿼터에 지금 자유투 적중률이 떨어집니다. 지금 3개 던져서 하나 4쿼터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김현민 선수가 65.6%네. 이번엔 들어갑니다. 다시 동점. 5분 50여 초 남아 있습니다. 김진유. 김동욱. 외곽. 헤인즈. 앞에는 김현민. 김동욱이 빼주고 김진유 쏩니다. 석점 노골. 이승현 리바운드. 이어서 김영환 파울입니다. 슛 전에 네, 슛 전에 파울입니다. 파울을 했습니다. 네. 저렇게 좀 노련한 거죠. 김영환 선수가 네. 본인 파울이 지금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뺐어. 리바운드 네.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게 아니었으면 윌리엄스 선수 파울이었어요. 네. 자, 공격 시간 다시 14초에서 헤인즈 복슛 로컬 윌리엄스 리바운드. 아 오늘 헤인즈 선수가 안 좋네요. 네. 확실히 헤인즈가 현재까지 12득점 먼 거리입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글쎄요 들어갔더라면 분위기를 또 바꿀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예. 무리였나요? 아니 저 님하고 네. 많이 차이가 났어요. 이제 그래서 좀 볼이 미끄러진 것 같아요. 점수는 동점. 김동우 뚫고 들어갑니다. 마블 역시 슛이 인정되질 않습니다. 아, 허일영 선수가 항의를 해보는데 네, 지금 연속 동작 아니냐. 네, 드리블 치고 여기서 지금 이 동작으로 해서 자유투 아니냐 지금 얘기죠. 네. 아, 최일승 감독 역시 자유투를 줘야 하는 파울 아니냐 지금 원의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속 동작을 받아요. 네.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62대 62 팽팽한 흐름.
자이투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김동욱 선수 오늘 3득점 기록하고 있고요. 자이투 시도는 오늘 첫 번째입니다. 아, 파울이 어느 선수에게 들어갔느냐를 지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김동욱 자이투 1구입니다. 성공했고요. 자, 김현민 선수가 파울 4개입니다. 네. 파울 트러블 걸렸습니다. 자이투 성공률은 80.5%로 좋았던 김동욱. 두 번째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점 차. 4쿼터에 딱 절반이 지난 지점. 이제도 윌리엄스 더블팀 수비자 반칙. 자, 지금 어느 선수에게 파울이 주어지나요? 김진유 선수로 보입니다. 근처에 이승현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승현 선수는 이제 그 밑에 있었고요. 네네. 김진유 선수는 좀 위쪽에 있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김진유는 오늘 첫 번째 파울입니다. 계속 팀 파울이에요. 네, 네, 자이투가 지금 주어집니다. 자, 윌리엄스 자이투 성공률 75%인 선수 오늘은 5개 중에 4개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1구 성공. 네, 들어가네요. 동점. 내가 날카로운 조동현 감독입니다. 들어가면 작전 타임 요청했습니다. 자이투 2구까지 성공시킵니다. KT가 한 점의 리드를 가져온 상황. 오리온 벤치에서 작전 시간 요청했습니다. 아, 글쎄요. 4쿼터에 양팀이 뭐 많은 득점을 쏟아내고 있진 않지만 자유투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5반칙 퇴장이 있었던 오리온의 바셋이고요. 네. 오리온에서는 지금 팀 파울에 걸렸기 때문에 좀 자유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네, KT에서도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해. 팀 3개 반칙이죠? 동욱이 동욱 하이퍼 동욱 여기 저 에런 A 그 다음에 여기 저 승현이 리 일령이 야 볼이 동욱이가 합사 투두 윙 동욱 come out 그러면 여기서 이대하고 나가면은 너도 나가지 마. 오케이. 자, 옥사이 뻗어주고 이대 하면은 이렇게 해서 가지고 여기서 2대 2만 게임. 네. 에런하고 동우가 투맨 게임하고 세현이 백화하고 움직여주고. 네. 알았어? 네. 그래 할 때 너는 여기 이렇게 와서 뻗을 때 없으면 네가 잡아줘야 된다. 그 다음에 너 누가 맡고 있니? 저를 누가 맡고 있냐? 리온이요, 리온. 그러면 sometimes 에런이 sometimes in the post the top one on one. Sometimes. 그냥 비밀 유매치. 네, 지금 작전 타임을 걸어서 지금 선수들의 움직임을 얘기해 줬는데 뭐 나중에 투맨 게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오펜스 같은 경우는 좀 이승현 선수한테 누가 맡고 있냐 해서 윌리엄 선수가 맡고 있다. 그러니까 에런 선수 그러니까 헤인즈 선수를 이제 국내 선수가 맡고 있으니까 1대1을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공격을 살펴볼까요? 김진유. 네. 지금 네. 지역 방어 비슷한데 네. 이승현 쪽에서 찬스가 났는데 들어가질 않았고 볼 잡는 과정에서 오리온 공격권 유지합니다. 유명한 선수가 리바운드에 가담해봤습니다만 그렇죠. 이게 지금 허를 찌르는 지금 지역 방어로 바꿨죠. 네. 이렇게 되면 매치업을 생각하고 나왔던 오리온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진유 외곽에서 허일영 트럭합니다. 서죠. 네, 김진희 선수 아주 허일영 선수 코너에 잘 만들어줬네요. 오리온 두 점의 리드. 오늘 허일영이 키맨으로 후반에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13득점. 이재도의 패스. 김종범이 역시 석점을 네. 성공시키면서 맞불. 역전의 재역전. 야 오늘 외곽 슛 정말 무섭네요. KT 석점이 10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유 허희령에게 김동우 샤클락 3초 골 밑에 인재 도전 득점. 이제 김동욱 선수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갈 때 헤인즈 선수가 항상 움직이거든요. 네.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조동현 감독입니다. 한 점 뒤지게 된 상황이고요. 자, 글쎄요. 지금 오리온 입장에서도 허희령이 계속 역할을 해주고 있고 반면에 김종범이 방금 석점을 터뜨렸던 KT. 차가 강하게 하라니까 좀. 아이 새끼 진짜. 내가 좋은 디펜스하면 슈라고 그랬어. 왜 이번에 득게임을 그렇게 디펜스 하냐니까 그냥 주냐니까. 자 오펜스를 예전에 4로 한번 해봐 리온. 모두 다 올 4. 현민이 현민이. 리아 요란자. 이 정권 뽑은 거. 네 좋고 좋고. 아니야 아니야. 넘버 스카시 스카시. 아까 했던 거 다시. 요래게 조금 세게. 가고 가고 중거리 가고 올라와서 뒷게임 할 때 리온 포인트 골 잡을 때. 현민아 뛰어 들어가는 걸 좀 막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이 땡겨야 된다고 여기 스크린 건 사람 빨리 올라와주고 종거에 한번 던져봐봐 바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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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스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비야 아 예 조동현 감독 얘기는 지금 이재도 선수 좀 강하게 디펜스를 해라 그렇게 지적을 해줬고요 지금 세 군데에서 그러니까 뭐 트라이앵글 식으로 해서 미드아웃을 하면서 마지막 선수 그 리원 선수 로프스톱에서 또 반대로 가는 슛 찬스를 꼭 던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스크린 스크린이 될 것 같아요. 이재도 김현민의 스크린. 그렇죠? 볼이 가죠? 킥볼. 네. 김진유 선수 발에 맞고 공이 굴절됐습니다. 샤크락 14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간입니다. 네. 김현민 다시 이제도 김종범이 나와서 받고요. 김현민 샤크락 3초 남았습니다. 먼 거리 김종범 에어볼 공격권 오리온 헤인즈 자 지금은 네, 파울이 선언이 됐는데 네 파울이에요 지금 팀 네. 파울에 인재 걸렸죠 다음부터 이제 네. 파울은 자유투가 주어지겠고요 네 계속 지역 방어입니다 오리온의 공격 다시 진행됩니다 김동우 헤인즈 스크린 이용했고 들어오는 허희룡 쪽 봤습니다 너클 리바운드 이재도 네 찬스예요 김종범 다시 들어오는 김현민 쪽으로 준다는 것이 일단 터치아웃 아 김종범 선수가 그 올라갔어야죠 네. 네 김현민 선수한테 쪽 볼이 갔으면 또 덩크슛이 될 뻔했었는데 조금 늦었거든요 같이 또 들어오는 수비들이 있었고요 네, 네. 자자 디벤 김우람이 다시 나오고 있는 KT입니다. 김종범이 들어가고 2분 47초 남은 시점에서 KT 공격. 김우람 이재도 들어가는 김현민 쪽으로 좋습니다. 교전 득점 네. 김현민 자 백스크린을 걸면서 거기서 인컷을 하면서 안쪽으로 내주는 김현민 선수 골밑이 낮추었죠.
헤인즈가 안쪽으로 줍니다. 김동욱이 기습 석점 트럭합니다. 김동욱. 아, 김동욱 선수. 네. 중요한 역할을 다 해주네요. 71대 69. 김동욱 석점 두 개째. 이제도 윌리엄 스크린 받았습니다. 김우란. 이제도 샷클럭 3초. 김우람이 올라갑니다. 3점 성공 김우람. 자, KT 오늘 성점 11개째. 자, 이번 수비가 중요하고요. 오리온에서는 제일 잘 되는 건데 지금 지역 방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헤인즈 띄워넣는 슛입니다. 들어가질 않았고. 네, 헤인즈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요. 김우람. 윌리엄스. 네, 서두르지 않습니다. 1분 20초 남아있는 가운데 KT가 한 점의 리드. 이제도 골밑까지 에워싸여 있습니다. 외곽 뺐습니다. 김영환 잡고 공격시간 2초 남은 가운데 반칙을 던집니다. 자유 두둑에. 게다가 이승현 선수는 오반칙이죠. 오반칙이 되는 상황. 아, 이 공격시간 1초 남기고 절묘한 선택을 김영환이 했습니다. 노렴이죠. 그런가요? 이승현 딱 들어오는 네. 것을 보고. 네. 자, 이승현까지 5반칙 퇴장. 이렇게 되면 바셋에 이어서 이승현까지 오늘 경기 더 이상 뛸 수 없습니다. 17득점을 3쿼터까지만 쌓아 올렸던 이승현 선수고요. 문태종 선수가 나오네요. 몸이 풀렸을까 좀 의문이 드네요. 네. 오늘 경기 뭐 문태종 선수 활약을 하지 않았었는데 투입이 됐습니다. 자, 김영환의 자유투가 중요해지는 시점. 오늘 9득점 있습니다. 아, 예, 안 들어가네. 1구 놓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도망갈 그 1점이 아닌 2점, 3점으로 도망갈 기회였었는데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유투 성공률은 원래 74%가 넘는 선수인데 네. 오늘 첫 번째 시도 놓쳤고 두 번째입니다. 들어갑니다. 두 점 차. 1분 14초 남아있습니다. 김동우 헤인즈에게 밀어내면서 헤인즈 두 점 놓쳤고 저게... 자, 공격권은 KT. 네. 저게 저 지금 프레임가 좀 다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헤인즈 선수가 워낙에 안 좋네요. 네. 네. 아, 헤인즈가 오늘 전반부터 무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4쿼터는 사실 헤인즈가 맹활약하는 시간인데 네, 그렇죠. 아직까지도 헤인즈의 득점력이 살아나질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 있었던 장면들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KT와 오리온, 사실 1위를 노리는 오리온과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KT의 맞대결이었는데요. 초반부터 석점 맹공이 KT에서 있었습니다. 자, 최창진, 김우람, 김종범 여러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맹활약을 했고 이승현 두목이 나설 차례도 있었습니다. 오리온에서 이승현이 외곽 내각을 뭐 넘나들면서 17득점을 보였고 그 가운데에서도 KT는 석점 맞불로 응수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1쿼터 내 리드를 좀 벌려나갔던 KT가 2, 3쿼터 오리온의 추격을 받으며 점수차가 팽팽히 치는 흐름으로 오늘 경기가 이어졌었습니다. 자, 올 시즌 KT의 석점 최다 성공은 한 경기 14개 작년 11월에 있었는데 지금 11개 올 시즌 최다 성공 두 번째 많은 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셋이 5반칙으로 퇴장당했던 것이 첫 번째 흐름의 변화였고요. 자, 그 후로도 외곽 석점은 연이어서 터졌던 KT였습니다. 자, 이어서 오리온은 바로 직전 상황 이승현의 5반칙 퇴장까지. 자, 여러 가지로 지금 최하위 뒤에 반란에 힘겨워하고 있는 고향 오리온입니다. 헤인즈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네. 현재까지 14득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리바운드는 2개에 불과하고요.
자, 문태정 선수, 그리고 김동욱 선수, 허일영 선수 다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고요. 네. 자, 그 KT에서는 지금 패턴 플레이를 해야 되겠죠? 현재 두 점을 앞서 있는 KT이기 때문에 이번 공격의 성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외곽에 김우람 선수, 이재도 선수, 김영환 선수 다 수출이 좋아요. 네. 윌리엄 선수도 오늘 경기를 많이 안 뛰었습니다. 뭐 체력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김영환, 이재도,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반대편 김우람 돌파하며 골밑 네, 두 점. 김우람 넉 점 차로 달아나는 KT입니다. 자, 이재도가 반대편에 김우람을 일단 잘 본 것 같고요. 과감하네요. 네, 과감하게 올라가네요. 김우람 지금 득점으로 오늘 15득점 기록했고 2월에 있었던 5경기에서 이미 10득점 이상을 4경기에서 기록했던 김우람인데 오늘까지 포함이 됩니다. 어려워진 오리온 골밑에서 그 헤인즈 선수가 좀 몇 개 놓쳤거든요. 그게 아주 중요할 때 놓친 거라 아쉽죠. 오리온 입장에서는. 자, 최일승 감독이 지금 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44.9초가 남아있는 실점. 잡아. 동욱이. 동욱 인바운드. 에런. 헤이 로코. 그 다음에 저기 일령이. 영. 태종이. 그 다음에 너가 여기야. Terminator down there. Terminator. 자, pass to Aaron. Aaron pops up, pass to Aaron. 그러면 네가 여기다가 뺏기. Terminator come back to the bedroom. 어어. Pedro move to corner. If there's switch. If there's switch. Cut though. You gotta cut it. You cannot pass the ISO. They're gonna team foul. Okay. Is it right here? Don't let him bother. You pop out, get the ball. Get the ball, they're gonna be a bad three for zero. If they back switch. Pass or what? They gonna switch it. Just cut. 네, 선수들에 대해서 또 그 움직임을 좀 자세하게 간결하게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백스크린에서 링컨 안쪽으로 골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그런 얘기를 해줬죠. 자, 분명히 남아있는 시간 동안 헤인즈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헤인즈 선수가 14득점이네요. 네, 평균 득점이 25.54점이 되는 선수인데 오늘 10점 이상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헤인즈. 윌리엄스가 막고 있고 골밑 두 점 들어갔어요. 자, 이번에는 KT 벤치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아, 승부가 피말리는데요. 네, KT가 24초 경기를 해도 오리온에서는 지금 공격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로 또 작전 시간을 요청해서 조동현 감독. 오늘 경기 만약에 승리를 KT가 하게 되면 최근 4경기 3승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뭐 12팀이라고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성적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미. 브라미. 현민이. 제임스 앤달 어버. 리온. 리온 앤달 어버. 이거 스크리퍼. 갈때. 현민아. 이렇게 가. 오펜스 파울 안 나오게. 제임스가 롤 브라마. Ramis gonna come top. 하고 리온 팝아웃에서 잡아줘. Pop out, get the ball. 여기서 여기서 우람이하고 빅게임이야. 빅게임, 빅게임, Ramis. 빅게임하고 빠지고. 한민아 여기서 있지 말고. 여기 아니면은 리온 두지가 하나. Shoot or look for him. 스위치가 됐으면 요거를 봐, 요걸 봐봐. 현민이 돌아갈게. 여기 빅게임 할 때 영환아 여기 와서 백스크린 걸어가지고 요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지어봐. 1번, 4번, 5번, 우람이, 영환이. 오펜스 방 안 날 때, 팝아웃. 팝아웃. 주고, 우람이랑 2대 할 때, 현민이 걸어주고, 타 2대 2할 때,
여기. 어, 뺄게. 챔피언. 가자. 감독님, 시간 좀 돌려. 시간 좀 돌리자. 돌리자. 트랙 조심해야 돼. 트랙. 자, 이럴 때는 그 좀 몇 초에 시작하고 이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지금 탑아웃해서 윌리엄 선수가 볼을 잡아주면서 김부람 선수의 김현민 선수의 스크린을 받아서 지금 윌리엄 선수하고 지금 투맨 게임 하면서 윌리엄 선수 아마 골밑슛을 좀 보는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반대편에 지금 김영원 선수도 찬스를 한번 보는 것 같고요. 최준수 들어와 있습니다. 자, 트랩. 여기서 김부람 쪽으로 패스. 예, 뺏겼어요. 볼을 자, 가져온 상황에다 반칙까지 얻어내는 오리온입니다. 아, 김우람 선수 넘어져 있었는데 그쪽에서 최진수가 또 쓰러지면서 김우람에 걸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지금 자, 이게 네. 상대팀 더블팀을 조심하라고 그랬었는데요. 네, 아쉽네요. 바로 들어갔죠? 조여나가는 오리온. 네. 네, 김진유가 몸을 날렸고 여기서 최진수가 걸려 쓰러졌습니다.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네. 자, 지금 팀 파울. 네, 자유투죠. 아, 두 점 차 나는 상황에서 팀 파울에 의한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하면 34초 남은 시점에서 동점입니다. 최진수. 아, 오늘은 2득점에 머물러 있는 최준수 선수입니다. 파울이 좀 많았어요. 네. 최준수 선수가 1쿼터부터 그렇군요. 네. 아, 자유투 성공률이 80%에 달하는 최준수 선수인데 그런데 1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좀 떨리겠죠. 자, 오리온 입장에서는 두 개 성공이 모두 필요한 시점이었는데요. 네. 80.6%의 자유투 성공률 가진 선수가 첫 번째를 놓쳤습니다. 자유투 2구까지 들어가질 않았고 이 공을 오리온이 다시 잡습니다. 자, 오리온 최진수. 최진수 입장에서 정말 천만다행인 상황이었고 헤인즈가 걸밑 들어가다가 최진수에게 내주고 최진수 걸밑. 네. 공격 시간이 모두 지났어요. 끝났습니다. 이 KT가 운이 좋네요. 공격권 KT. 샤카라에 걸렸어요. 17초가 KT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파울을 할 수밖에. 자, 여기서 부처가 네. 울리면서 24초를 모두 소모를 했군요. 와, 최진수 정말 네. 이 짧은 시간 안에 경기 상황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자, 자유투 네, 부자 올렸죠. 네. 자, 조동현 감독 입장에서는 네, 운이 좋은 거죠. 네. 와. 그리고 또 수비 또 열심히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KT가 결국 지금 KT가 두 점을 앞선 상황에서 공격을 하게 되고 김우람이 자유투 1구 성공시킵니다. 2점과 4점 차이는 또 크죠. 그럼요. 석점까지. 자, 윌리엄스 쪽으로 지금 수비에 대한 이야기를 주문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김우람도 지금 부담감이 있는 자유투입니다. 근데 이 좀 저 리드하고 있을 때는 좀 부드러워하죠. 아, 좀 덜한가요? 김현민 선수가 또 파울을 합니다. 네. 아, 김현민 선수가 파울하면서 자유투가 들어가지 않은 마당에 문태정 선수한테 자유투를 주네요. 상대에게 자유투 두 개를 넘겨주는 상황입니다. 아, 이건 생각지도 못한 파울이죠. 김현민은 게다가 우반칙 회장. 김현민 선수가 이거 리바운을 못 잡아도 되거든요. 네. 자, 정말 자유투가 양팀 벤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상황입니다. 4쿼터 15초가 남아있는 지점에서 일단 리드는 KT가 선점을 하고 있고 자유투 두 개를 얻는 오리오. 얘 또 모르게 됐어요. 지금 파울이 아니었다면 지금 3점 차로 지금 오리온 경기를 그 계속 3점만 허용을 안 하면 되거든요. 네. 좀 힘들겠지만 이겼다. 문태종의 자유투 첫 번째를 놓칩니다. 야,
네, 파울 작전밖에 없습니다. 자, 문태종은 83.3%의 자유투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지금 현재 팀 내에서 가장 높은 자유투 성공률인데요. 두 번째 들어가고 두 점차 파울 작전밖에 없죠. 네, 상대에게 자유투를 주더라도 끊을 수밖에 없는 입장의 오리온입니다. 자, 여기서 네, 파울이 나왔죠. 박철호 선수가 볼을 잡고 있을 때 조여 들어가면서 오리온 파울 작전을 끊었습니다. 자, 지금 오리온 선수는 트래블링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아, 자유투 들어가지 않을 때 이승현 선수의 표정인데 네, 어떤 느낌인지가 뭐 그냥 전해지네요. 그렇죠. 들어갔으면 생각하고 있다가 안 들어가니까 또 문태종 선수가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자, 네, 박철호 선수 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박철호 선수도 슛이 괜찮습니다. 자유투는 성공률이 조금 떨어졌었습니다. 아, 57%의 성공률이었는데 1분 놓칩니다. 자, 하나는 성공을 시켜줘야 됩니다. 2점과 3점은 좀 차이가 나거든요. 들어가질 않았는데 김영환 리바운드, 박철호 잡았고 수비자 맞지. 자, 김영환이 정말 큰 리바운드를 잡아줬네요. 그렇죠. 네. 이게 조동인 감독이 그냥 왔다 갔다 하네요. 와, 막말 천당같이 쥐어 그렇죠,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몇 초 사이에 네. 이 미소. 네, 이게 안 들어갈 때 미소거든요. 네. 안 들어갈 때. 아, 그런가요? 네. 괜찮아, 괜찮아. 그러다가 이제 지금 활짝 웃었어요. 아, 이거 딱 김영환 차이트 1구 놓치고. 야, 이거 참. 지금 탄식이 사직체육관 온 구석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환 선수는 두 개 중에 하나는 네. 또 성공을 시켜주더라고요. 야, 애간장이 타는 양팀 벤치고요. 김영환 차이트 네, 두 번째 들어갑니다. 네, 석점차. 네, 석점 타임 없어요. 자, 한번 승부를 보겠죠. 페인트 내주고 쏩니다. 그렇죠. 최진수 네. 에어볼. 네, KT가 이겼네요. 네, KT가 자, 더한 고향 오리온을 격퇴시켰습니다. 최종 스코어 79대 74로 5점차 승리를 거두면서 KT는 연승을 가게 됐고 3연승이 끊어지는 고향 오리온입니다. 네, 아주 KT가 대열을 잡았습니다. 네. 아, 생각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승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아, 오늘 경기 뭐 4쿼터 끝까지 팽팽한 흐름, 역전과 재역전을 거듭하면서 심지어 뭐 동점 상황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KT가 승리를 챙기기도 했습니다.